안 자라서 못 울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지금 얽매여 있다, 감정이. 나도 너무 힘든데 진짜 어디 가서 내가 하소연하면서 펑펑 울고 싶어. 그쵸? 그냥 여기가 나 그냥 울고 지금 여기서라도 나 울고 울수 있으면 울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내가 지금 곤욕이다. 진짜 한 가정의 가장이라. 그리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지. 나 혼자였으면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 힘들고 버겁고 또내 와이프를 보면 또 미안한 면도 있지만 화나는 면도 있고 되게 열심히는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항상 뒤에 따라오는 건 나를 받쳐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 맞춰서 결과물들이 아니라 항상 부족해, 뭔가가. 항상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집에만 가면요, 어지러워요. 많이 왜냐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다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내 감정 속에서는 나 그냥 죽고 싶어. 이거 맞아요. 어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생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주어진 삶이 너무 버겁대요.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진짜 무능력함도 싫고 내 스스로 자체가 그러니까 다 남들과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때 내가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아 보이는 내 자신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고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성이 나쁘고 내가 뭐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말없이 묵묵히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은 우리 아저씨 탓을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 좀 많아요. 왜 아이들을 나 혼자 봐야 되냐? 아이들한테 좀 신경을 써라. 예, 맞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지그지그 볶고 애들 챙기랴, 당신 챙기랴, 나는 나 돌볼 시간이 없다. 항상 하소연만 해. 근데 우리 와이프분도 성향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야. 조금 짜증이 많고, 욱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말이 많아. 예, 일이 되나?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냥 나는 이제 뭔가 밖에서 너무 힘들게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 돈 벌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난 쉬러 들어갔어. 그럼 집에서 숨이 쉬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집이네. 좀 쉬고 싶어. 근데 집에 문 앞에 딱 현관문 잡는 순간 숨이 여기 턱 막혀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은 와이프가 나를 뭘로 쪼고 내 아이들이 뭐를 또 사고를 치고 그거 가지고 또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할까? 밥은 제대로 드세요, 집에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소화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많이 지금 계속 살이도 빠지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한계점이 온 거야. 우리 아버지의, 우리 사람이, 사람마다 다그 한계점이 다 다르거든요? 받아들이고 이걸 풀어내고 한계점이 다 달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요. 한계점이 왔어. 그래서 진짜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다 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너무 나는 솔직히 겁이 나거든요. 솔직히 그런 고민도 좀 많이 최근에 부쩍 작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부쩍 이게 지금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인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건가 하면서 어떠한데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혼자서 생각을 그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은 해요. 근데 근데 아버지도 보면 답답을 해서 답을 찾고자 오시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이직이라든가 혹은 뭔가 직업적인 변화를 줬을 때 내가 뭔가 더 잘 될 수 있겠냐라는 것도 솔직히 궁금하실 거고요. 혹은 있으면 알려달라, 난 모르겠으니까 라고 하는 것도 클 거야. 근데요, 변화는 없대. 직장의 변화는 없으실 거래. 아, 직장을 바꿔도 네. 딱히 지금 직장을 바꾼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진 않으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이제 그 PCB 생산직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생산직을 하고 있잖아요. 했었고 예. 지금 계속 해오셨잖아. 예. 그럼 이거를 놓으면 직장에 이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야 돼. 예. 근데 아버지 다른 일 뭐 하실 거야? 그걸 모르겠으니까 온 거죠? 그렇죠. 어떤 근데 거... 무당이 봐서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걸 가지고 사무직으로 뭘 들어가실 경로가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뭐 진짜 연세가 젊어서 다시 뭔가를 배워가지고 시작할 게 있어? 없잖아. 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AS 쪽으로 관련된 뭔가 업계 쪽으로 들어가서 수리기사로 뛰면 모를까? AS 무슨 말인지 아시죠? AS나 생산직 둘 중에 하나도 없었던 얘기네요. 그쵸. 내가 뭔가를 다시 내 거를 차려놓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직장의 이동 변화를 차라리 남 밑에서 들어가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듣기로는 지금 이게 뾰족한 대안 방안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어차피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지금 하는 일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자영업으로 하냐 월급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답은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신점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직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괜히 방황하지 말고 이제 빨리 좀 그쵸. 단지 돈이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단 하루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우리 와이프랑 한번 의논을 해서 나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좀 줘라. 나 이러다가 너무 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셔요, 와이프분한테. 내가 좀 지금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나 안 좋은 생각까지 하는 게 내가 너무 무섭다. 하루라도 조금 나를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다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저번 주인가도 갑자기 그 몸살이 와가지고 일을 못 나갔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승질에 내가 못 이겨갖고 내 몸이 아픈 거야. 푸닥거릴 못하니까. 계속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쵸. 스트레스는 받지, 풀어낼 데는 없지, 집에 가면 토할 것 같지, 어지럽지. 왜? 사람 감정이요. 이걸 풀어내질 못하면 쌓이고 쌓이잖아요. 이게 내 몸이 아파. 그리고 이게 더 발전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져요. 그러면서 자꾸 아픈 거야. 그리고 와이프분도 분명히 힘드실 거야. 본인도 힘드셔. 네. 왜 본인 성격이 막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막 내가 막 우두머리 되고 막 잘난 척하면서 사셔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외향적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셔 지금. 저랑 반대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제어하고 억누르고 내 상황에 맞춰서 사시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는 거야. 밖에다가 그걸 풀고 와야 되는데 본인 상황에서 그걸 못 하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 잘 됐어 집에 들어왔어
막 남편 붙잡고 막 퍼붓는 거야. 근데 그게 남편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좀 알아줘야, 그분도. 나 너무 힘들어. 나좀 알아줘. 내말좀 들어줘. 근데 서로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시기에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아저 여기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너왜 나한테만 그래? 나 힘들어 죽겠어. 나도 힘든데 너 나한테 왜 그래고. 우리 와이프분은 나도 힘들어. 내말좀 들어줘.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이거야. 그렇긴 해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응. 근데 그게 당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느끼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러냐고. 근데, 뭐 말을 막, 살짝 언성이 높아져서 다툼을 하거나 그러면은, 가르치려고 듣는다. 그쵸. 막, 그거를 고지식하게 듣는다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일말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고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를 바래서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대화하는 법 자체가 서로가 안 맞더라고 그게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우리 어머님은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든데 이게 뭐야, 이거고. 우리 아버지는 네가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나한테 이렇게 할건 아니지. 내 상황을 봐. 나 밖에 손님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머리 굴리고 하는데 손님이 와야지 말이지. 돈이야, 현실이야. 여긴 사랑이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다. 건강? 솔직히 몸적으로 아픈 건 없어요. 두분 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신 거야. 원래 아픈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지를 못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언젠간 어디로 폭파가 돼버려요. 그게 건강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바빠봐. 막 돈도 잘 벌리고 손님도 많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안 아플 거예요. 그렇죠. 정신없으니까. 그쵸? 우리 어머님도 내 남편이 잔돈 벌어다 주고 나도 애기들 내 양껏 뭐 해주면서 뭐 학원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애기들 학원 보내놓고 내가 밖에 나가서 아줌마들이랑 밖에 앉아서 그냥 싼 커피 1,000원짜리 커피 앉아서 마시면서 얘기만 해도 안 아프셔.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게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서로 예민해져 있고 서로 아프신 거야. 저는요, 저도 스트레스 왜안 받겠어요? 저도 풀 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요즘에 웃긴 짤 같은 거, 뭐 쇼츠라든가 뭐 릴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일부러 봐. 그러면 정말 남들이 봤을 땐 저게 왜 웃겨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웃어요. 웃을 일이 없어, 평상시에. 막 호통하면서 막 내가 진짜 즐거워서 웃을 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항상 무거운 상담하죠? 항상 그분들 위해서 기도 다니죠? 하면서 솔직히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 사실상. 근데 그걸 어디다 푸냐? 풀 데도 없어.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막 떠들고 뭐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이런 케이스도 아니야. 저도 아버님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내성적이야. 그럼 어디다 풀겠어? 풀 데가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막 봐요. 그별 웃기지도 않은 게 웃겨. 그만큼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웃다 보면 갑자기 현타가 와요. 그럼 내가 이런 거 보고 웃어야 되는 건가라고 갑자기 눈물이 나. 그래서 한번 팍 울고 나잖아요? 그럼 속이 풀려. 난 그렇게 스트레스 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노래 갖다 있었다가 괜히 노래 듣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 나요. 아, 그럼 울어요, 그냥. 눈물 나면 내가 왜 이러지? 이걸 누르지 말고 내 감정이 터져 잡은 거예요. 그럼 그걸 울어요, 그냥. 그 울고 나면 그거를 풀어냈잖아, 에너지를. 그럼 여기가 그나마 좀 시원하거든. 근데 근데 우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면은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뭔가가 하나 내가 뭔가를 우연찮게 했는데 내 마음이 조금 괜찮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풀어지는 거니까. 근데 근데 그게 서글서글 되더라고. 음주나 혹은 다른 데 유흥이나 이런 거면 절대 안 되죠.
다른 쪽으로 건전하게 그렇게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마음을 좀 이게 한 번에 다 안 풀려요. 그리고 한 번에 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상황이 다 바뀌지는 않는데요. 이 시작 한 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 시작을 시작하기가 근데 내 말 믿고 한 번만 딱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처음에 들 거고 막 후회도 되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왜 그랬지 하면서 자책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바뀌실 거야. 아셨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